아. 저기 위에 안 맞아 지금 보라 그치. 왼쪽이 더 터졌잖아. 아 전환을 갖다 바치는 느낌이에요. 어떡해. 멸치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 어제 킥보드에 받쳤대. 그래서 보람이한테 전화를 했어. 우린 또 밤을 샜대. 어제 술 먹고. 어떡해. 이제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음주 배구를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컨디션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0점이죠. 야, 지금 술 먹다 와가지고 술 냄새가 언니 술 먹자 우리 끝나고 날라드시지 자꾸 해장국 타령해가지고 오늘은 배구를 하러 왔어요. 너 배구 해본 적 있어? 네 하이큐에 되게 빠져서 봤단 말이에요. 거기 배구가 나와? 그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막 달려가서 치고 막 이렇게 해. 배구를 그것 때문에 엄청 좋아했지. 오늘 선생님들을 내가 TV에서 보고 되게 좋아했던 언니들을 섭외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들을 아 실은 이거 모른 척 하고 싶어도 저기 위에 안 맞아 아 죄송해요 안 맞아 안녕하세요 잠깐 전화기 치려고 정신이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전화기 치려고 했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GC 인상공사 배구 선수 한송이입니다. 본업은 KBSN 해설위원 한님이고요. 유머니 채널을 맡고 있습니다. 보시긴 했습니다만 역시 어려울 땐 대단한 선수 한송이가 꼬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본 여자분들 중에 키가 가장 장신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은 키거든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80, 저는 한 186 정도. 네. 제가 만나봤던 남자보다도 되게 다 커요. 이게 약간 되게 인상적인 키. 너무 좋아. 여자들이 너무 좋아.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는 삶은 어때요? 남의 정수리를 뜻하지 않게 봐야 돼요. 정수리. 약간 여기 휑한 거. 약간 머리 숱이 보이고. 뿌염 네.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 잘 보여요. 근데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듣죠? 스파이크 한번 때려주세요 이런 거 많이 듣죠? 한번 뭐 맞아볼게요 네. 이런 거 많이 하죠. 보람이 이렇게 까부는 사람이 많아. 보람 한 대 맞아볼래? 누가 때릴 건데? 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아픈지 둘 다 때리겠다. 네. 와우 정말 누가 더 아픈지? 아니 근데 진짜 때려도 돼요? 진짜? 어떡해! 아, 진짜요? 진짜요? 야, 이거. 아니, 네. 맞아. 나 너무 무서운데? 하나, 둘, 셋. 어디가 더 아파? 손이 너무 아파. 근데 좀 봐줘. 굉장히 아픈 사람이 많아. 여기도 피지풀, 피지풀. 이게 겁나 빨개. 여기 피부색 빨간색 아니에요? 오늘 안녕하세요. 할당량 다 하셔서 그 뭐 처음에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저 아 요거 몇 개 하는지 배구 선수들은 몇 개씩 해요? 이거요? 뭐 한 천 개 에? 어릴 때 맨날 천 개씩 아 진짜요? 벽치기 막 몇 천 개씩 그냥 우리는 세 번씩 해줘. 아 자 현영 뭐 설명해야 돼요? 아 되게 잘 쓰신다. 오기. 우와, 이렇게 높이 해야 돼요? 앉았다가 사실... 일어나면서? 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무릎이랑 팔이랑 같은 동시에. 어머, 천장 찍겠는데요? 이거 찍죠, 근데. 어머. 이거 찍어. 어머. 그러니까.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아프잖아요. 아프죠. 공이 떨어지는 속도 때문에 더 무거워져요. 아. 해봐요. 높게. 봐봐. 한 번 더 해보자. 다시 한 번. 아, 도전 아니었대요. 도전 아니었대. 나도 도전 안 하고 한번 합니다. 도전. 높게, 왜치? 높게. 왜치? 나서. 왜치? 좋아. 나서. 일곱. 저 체력이 없을 거니까 바로 할게요. 도전. 오케이. 뭐야? 다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팔 붙여. 왜치? 뭐야?
언니네 동생 가시다. 아니, 내가 충분히 잘 가르쳐 줄 수 있어. 오. 그래, 현영. 저는 말만 잘 풀어주시고 오케이. 몸으로 다 할게요. 알겠어. 우와. 팔 아니고 몸으로 약간 미는 느낌인데. 아. 너무 밑에서 다시 이렇게 치지 말고 몸이랑 손이랑 약간 반동만 주면 돼. 밑에서. 그치. 밑에서. 오케이. 손. 손 꽉 잡고. 밑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니까. 아! 옳지, 옳지. 아, 이거는 이제 더 가르칠 게 없어. 하나, 둘, 옳지. 둘, 오케이. 아. 착하시 씨. 와, 진짜 힘들다. 여기를 많이 쓰니까 벌써 부어. 피 다 올라왔어. 왼쪽이 더 터졌잖아. 아, 전환을 갖다 바치는 느낌이에요. 통통해. 이거를 어떻게 천 개씩 연습하셨을까, 어릴 때? 너 운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쉽다. 욕심나, 왜? 자꾸. 딱 맞으면 이제 기분 좋으니까 맞아, 맞아. 더 잘하고 싶은데, 아, 예. 정확하게 맞으면 오히려 안 아픈데 자꾸 여기 맞거나 여기에 맞으니까 더 아픈 건데 여기에 맞으면 아플 일이 없어. 확실히 좀 운동신경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딱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어요. 되게 빨리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털렸어. 지금 전환을 내받쳐가지고 지금. 지금 이미 이렇게 피멍이 들었고 처음 하시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약간 감안하셔야 돼요. 아, 아니 아, 그러면은. 감안하시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배구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기 보호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대 하시면 되고 아니면 긴팔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암슬리브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견디라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같은 거 아니야? 그거요. 견디는데 조금 뭐가 있고 견디냐 아니면 그냥 맨살에 견디냐. 하지만 이거를 견디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럼 이 정도면은 약간 배구 경기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배운 거예요? 기초를? 뭐 예를 들어서 송이가 서브를 쳐주면 우리 셋이서 뭐 받고 해서 넘기는 것까지 한번 해봐야 이게 진짜 게임이 될지 안 될지. 1대 3으로. 1대 3. 한송이가 서브 쳐주고. 현역 선수 대 나머지 셋. 그 뭐. 나머지 셋은 좀. 나머지 셋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 네. 선수 대비. 그냥 선출. 일반인 중에 조금 특급. 특급. 특급 선출과 일반인 두 명. 진행을 해볼게요. 송희 선수님이 저희한테 서브를 해주시면은 세 번 안에 넘기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옳지! 보라! 와, 지금이야! 지금! 보라! 보라, 보라. 아, 오늘 넘기지 안 해도 된다고. 아니, 우리 잘했잖아요. 아까 연습한 대로. 어, 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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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왜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나? 포즈 좀 바꿀래? 보람 화이팅! 자, 잘 잡아야 돼. 옳지! 오케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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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넘겨. 오케이! 또 나야, 또 나야. 차이지 맞는다 이제 계속, 계속. 첫 번째. 5점 내는 거지. 5점 내기를 해볼까요? 응. 그럼 처음에 도나미가 맞고 내가 해서 넘겨. 그 다음에는. 어, 난 팀이 아닌가 봐. 맞아, 제가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했어. 제가. 처음에. 근데 말 안 해줘도 돼요. 응. 같은 사이에. 처음에 잘 받아놔. 오케이.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오케이, 오케이. 잘 받아야 돼? 오케이. 이거 받아야 돼? 나 잘 여기서 놓치지 않고 받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고! 어, 야! 어! 아니야, 이거 많이 했어, 이제. 야, 손이 이만큼 넘어졌어. 무슨 반칙이야. 아니, 어쨌든 1대 0이야. 보라마 잘했어, 지금. 아, 그럼 세게 친다. 위로. 오케이, 잘했어. 아, 이렇게 교통사고 나는 거구나. 잘했어, 잘했어. 옳지! 아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옳지! 말! 옳지! 잘했어! 너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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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잘했어, 잘했어.
처음에 넘기지 말고 그냥 조금 띄워놓으면 내가 커버. 김발! 넘겨. 잘했어! 예! 전혀 내가 폼을 이길 수 없지. 뭘 잘하고 있어? 진짜 진지한데? 잘하고 있어. 아, 미안. 내가 봤을 때는 둘둘 편 먹고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너가 빨리 와요. 2대2.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둘이서 해도 돼요? 번외 경기로 언니 대 동생.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야, 넘겨, 넘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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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영광의 상처를 많이 얻었는데 진짜 많이 몸들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거 끝나고 파워리프팅 가야 되거든요. 근데 코치님한테 연락해야 될 거. 와. 근데 유미 선생님이 원래 강하게 크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성장통을 딛고 다음번 배구를 하게 될 때는 엄청난 스파이커가 되고 싶어요. 근데 되게 조금만 하면 금방 잘하실 것 같아요. 어때? 해보니까 어때요? 마음은 약간 나 이미 다 때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딱 지금 마음은 과격했어. 다 했어. 이미 다 했어. 이미 머릿속은 다 했는데 이게 아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약간 자꾸 안 되니까 그 오히려 막 이렇게 화나고.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냥 뭐 알리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멋있어요. 피지컬도 멋있는데 약간 이 스포츠를 가르치는 모습들도 훨씬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송희 선생님도 이제 시즌 앞두고 계시니까 오늘 소감이랑 시즌 앞두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앞두고 이렇게 또 재밌는 컨텐츠를 네.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진짜 준비도 많이 했고 막 볼거리도 풍성할 거니까 경기장에도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또 중계로도 많이 접해주셔서 또 여자 배구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머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머니. 네. 유머니. 유머니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프로 배구 여자 선수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유머니 채널도 구독, 좋아해주시고 대람이와 저의 오늘 부상투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멍이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어요. 아까보다 더 올라왔어. 네, 다음 스포츠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손 모아요, 살짝. 오! 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쭉! 어, 여기 있어요. 오! 왼쪽에 있어.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제가 만든 쉐이크예요. 짱 맛있어요. 쉐이크요? 근데 이거 내가 이거 만든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이야. 왜냐면 내가 인스타에서 이걸 진짜 그래. 많이 봤거든. 이름이 빌빌이에요? 비빌. 어디가 비빌이야?